왜냐면 오늘은 검찰총장 그만둔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위치에서든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떡갈나무를 먹다 보면 떡갈나무를 먹다 보면 체하고 배탈나게 돼 있어요. 정치인을 하려면 좀 숙련 기간과 연습 기간이 필요한데 네. 곧바로 검찰 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이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 네. 헛발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정치했는데요. 저희 방송 보다가 또 이스제이의 참 참견인 예, 정청래 의원님 예,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문현 소장 정청래입니다. 어디요?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아, 여문현. 이 시대의 참견인에서 여문현 소장으로 됐었는데 오늘 상당히 국민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 평소 시청자에 비해서 지금 15,000명이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정청래 의원님, 윤석열 사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오늘 출마 선언문은 실패입니다. 왜요? 왜냐면 오늘은 검찰총장 그만둔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위치에서든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떡갈나무를 먹다 보면 떡갈나무를 먹다 보면 체하고 배탈나게 돼 있어요. 정치인을 하려면 좀 숙련 기간과 연습 기간이 필요한데 네. 곧바로 검찰 총장에서 정치인으로 이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 네. 헛발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정치했는데요. 검찰 정치를 했지. 예, 검찰 땅 총수였어요. 얼굴은 정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숨기고 비장함과 결연한 각으로 사직서만 딱 냈어야 돼요. 아. 이래가지고는 동료 사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 이 사직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돼요. 네. 윤석열이 머리는 좀 있기 때문에 반기문의 타산지석을 삼아서 곧바로 네. 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간 잠수를 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갈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박정희 묘소, 네. 뭐 이런 데를 갈게 될 것 같고, 예. 또 이러저런 저 극우 보수층의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면서 차 한 잔 마시는 네. 그런 연출된 장면을 많이 노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여보세요? 네. 이 사표를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앞으로? 제 생각은 수리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반려를 하는 거야. 반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너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임기를 채워. 이렇게 나가면 당황, 제일 연맹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같이 바로 예.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 방송을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다 봅니다. 제가 조언을 한다면, 예, 조언 좀 해주세요. 바로 수리하지는 마라. 예. 그래서, 일단, 반려하고, 예.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물색해서 네. 수리와 즉시 발표를 하게 되면, 네, 네. 윤석열은 이제,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근데 징계 대상이라서 사표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징계를 하려면 사표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작정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달짜리 사표... 어차피 해봐야 두 달 징계인데 자기가 네. 스스로 나간다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 본안 소송은.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숙고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보면 내가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네. 오히려 윤석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사표를 쓰고 그냥 변호사 개혁하는 게 나을 텐데 어차피 몇 년 못하잖아요. 이렇게 정치한다고 하니 네네. 그의 말로가 참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사실상 저는 어제 대구지검 방문을 윤석열의 대선 선언이라고 대선 출정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상황을 보면서 특히 대구에 간 걸 보면서 그렇죠. 대선 출정식으로 그구 보수의 본산 대구에서 잠깐요. 의원님 대구가 네. 그구 보수의 본산이라는 거는 의원님이 얘기하면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일부 대구 지역에 그구 보수들이 에, 있는 지역이라고 정정을 하시죠. 아니 당연히 정정할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한 거는 네. 대구시민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런 거죠. 그렇죠. 일부 대구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쪽을 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뭐 정치인 코스프레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이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응원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벌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견제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찬반이 나누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극우 보수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았지만 이제 네. 그들도 욕심과 이익 앞에서는 또 나누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잠깐 의원님 여기 이 자리에 장영진 아주경제 기자님이랑 대기자랑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이 나오셨는데 두 분도 하나씩 좀 정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해 여쭤보시죠. 예, 한번 여쭤보시죠. 갑자기 물어보라고요? 아니 아무나 먼저. 정청래 의원님. 네 누구세요? 곽동수입니다. 아 예, 예 제가 네. 좋아하는 분.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포지션을 잘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윤석열의 가라앉고 있는 대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걸로 작동할 방식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KBS 사사건건에 나가서. 왜 그럼 이런 퍼포먼스를 할까? 중수청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발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지금 발의 날짜도 못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국방 개혁한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총 들고 땡크 물고 여의도로 쳐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의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고위공무원. 근데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시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도는 하죠. 시도는 하고 있죠. 시도는.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중수청을 물고 늘어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팩트, 의도, 태도. 그 의도를 다 들키고 말았어요. 그러면 결코 길게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장영진 기자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장영진 기자님의 이 탐사 기자님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장영진 기자님. 네, 의원님.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식당에서 후배들 만났어요. 예. 아시아 경제. 아. 여기는 네. 아주 경제예요, 의원님. 아주 경제였어요? 예. 네. 아유, 진짜. 아주 제가 잘못했구만요. 그럼 여문연에는 남는 자리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연구소 할 때는 부소장 자리 같은 거 탐나는데요. 이제까지 했던 호칭 중에서는. 수석연구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이고. 장영진 기자님이 질문 있으시대요. 네, 의원님, 저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래도 상당한 지지세라든지 특히 이제 그 중도층에서 지지를 좀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중도층에서 과연 지지를 좀 얻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도는 없다. 제가 이렇게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건데 중도는 없습니다. 매 사안에 대해서 5대5 가운데 경계지점이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이때는 여기를 지지하고 저때는 저기를 지지하고 스윙보트 세력이라고 보는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지했었는데 이제 그런 지렛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둠으로써 지지세의 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지세를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가뭄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씨가 또 윤석열을 응원한다고 또 메시지를 냈어요. 네. 안철수 이분은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숟가락 얹기만 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도 좀 안 됐더라고요. 네. 네. 이 안 된 두 사람이 같이 합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설이 꽤 상당히 돌던데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세 보여요. 나름. 그 뭐 저 콘텐츠는 없어도 이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미지로 먹고 사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 좀 안철수랑 윤석열이 손잡는 손다는 얘기들이 들려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안철수 씨의 전철을 밟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도 우리 진영에서 시작했다가 돌고 돌아서
국힘과 지금 손잡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 길을 윤석열 씨도 따라갈 것 같아요. 당장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갈 것처럼 안 갈 것처럼 계속 이제 뉴스를 사로잡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합쳐서 갈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안철수와 윤석열이 또 경선하자 또 이런 단일화 경선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죠, 의원님? 그만하라고요? 예, 아니, 더 하셔도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한 17,000명 보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과반을 넘는 지지율로 퇴임했는데, 네. 아마 과반의 지지를 받고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쇼도 많이 벌일 텐데 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고요.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바다죠.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이유는 바다가 강물보다 낮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강물보다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답답할 때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예. 우리의 길을 가자. 우리의 길은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다. 그리고 열받을 때는 좀 우리도 또 받을 땐 받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이종원 PD는 예. 좋겠어요. 저는 뭐 정치인이라서 욕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예. 심층 분석 밤에 보면 뭐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좋겠어요. 아, 그거 욕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면 욕 아닙니다. 그럼요. 의원님 어쨌든 그 조만간 저번에 이수진 의원님이랑 나오셨을 때 네. 너무 좋았다고 조회수도 막 벌써 10만 명 이상 가까이 봤던데 의원님 최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좀 나와주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추미애 장관님 나오시니까 그리고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네. 박영선 선대위를 꾸렸는데 네. 비서실장 이수진, 오. 대변인 고민정, 오. 수행실장 강선우 예. 이렇게 했거든요. 정청래는 뭐예요 거기서? 네? 정청래는 뭐예요? 저는 배우 조정. 아~ 또 왜가? 네, 저는 그냥 직책을 맡지 않겠다. 예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직책을 맡든 안 맡든 저는 또 열심히 하니까. 어차피 선당 수사의 정신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책을 맡으시고 직책이 필요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직책을 맡지 말고 예. 그래서 앞뒤 전후 포지션에 따라서 박영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예. 입장이고요.